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문견우의 신뢰도 있는 방송, 정직한 방송, 주식 후견인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요 아래 세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검증 자체를 거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검증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의 꿈을 지켜나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전문가가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자신의 말과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운용사에서 이렇게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펀드매니저 일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운영을 진행을 했었다. 여기에 금융투자협회장이 인정을 하는 부분 지금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가짜라고 하면은 저는 사무사 위조로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실전투자대회 참가 레포트에서 누적 수익률 20% 정도 단기간에 했었던 자료가 있고요. 여기 누적률 순위가 402위로 되어 있고 이거는 단타가 아닌 포트폴리오 투자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 투자도 충분히 수익률이 난다는 거 지금 이걸로 증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는 차트 매매를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발끈해서 제가 이걸 진행을 했었죠. 일주일 동안 순위가 50위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47.15% 해외 선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다. 굿벤져스 요거 제가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그 유튜브 채널 이런 거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려드렸던 부분이지 제가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 수익률적으로 뛰어나신 분들도 분명히 유튜브 세계에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사모펀드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도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 많다. 하지만 저는 일단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무료 영상에서 올려드린 대로 경고했던 종목들, 뭐 세력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좋다고 말한 종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다보링크 이거 제가 24년 6월 22일 날 올려드리면서 신규 테마 입성했는데 조금 뭔가 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동명에코텍 쎄하다라고 했는데 자, 다보링크가 오늘 날짜로 2,370원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 시가총액도 엉망이죠. 테라사이언스, 요거 추정 60분 제가 자문 들어가면서 여기는 망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동명에코텍 들어가 보면은, 피 같은 내돈 주세요.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데, 아, 여기 쎄하니까 아마 진행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채널은 지금 보시면은 요 글들이 다 삭제가 되어 있고요. 이 동명에코텍 관련된 사람들이 임시 주총에서 모두 다 참여하는 게 부결로 되면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양수인의 주식 매매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지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동명에코텍 연결되어 있는 신규 선임자들 모두가 아까 부결된 거 여러분들 보셨죠? 사업 목적을 추가로 해서 어떠한 주식에 대한 이슈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주가 변동성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이 부분이 부결이 되면서 ESS조차도 날아갔고, 그다음 동명 에코텍조차도 제가 경고를 드렸던 대로 리스크가 많은 거에 이제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아예 그냥 신규 선임 자체가 안 되고 사업 자체가 파기가 되었다. 그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그죠?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24일날 이런 식으로 되었고, 추가적으로 쭉 빠지는 와중에서도 누군가는 이거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셨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매도하셨으면 이 손실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많은 수의 수량,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차익은 개인 투자자에게 넘어갔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양 보시면은 이렇게 6월 8일날 제가 이거 김밥 후발주자 택도 없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사주 대리인이 여기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우양의 가치는 상당히 나빠지게 되었다. 실제로 우양 자체의 매출액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적자폭을 이어나갈 수 없는 부채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물론 유보율이 있으니까 미래 가능성은 좀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32억 정도밖에 되지 않다면 32억을 어떠한 생산라인 갖다 만들기는 쉽지 않겠죠. 제가 라이브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사조대림과 CJ가 김밥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양은 사조대림과 CJ보다 유보율도 적고 현금 유동성도 낮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 자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진입을 했죠. 진입을 하면서 우양의 가치는 없어진 상황이다. 댓글들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우양 7월 냉동김밥 수주 핫도그 컨디션 같이 기대해 본다. 그러길래 제가 바로 댓글을 달았죠. 자본을 가진 경쟁자가 많으니까 딴 기업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보시면 악플 날린 것도 있어요. 반달님, 회사 탐방도 안 하고 방송하니까 헛소리만 나오지. 이제 폭풍성장 시작이다라고 하셨는데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괜한 그 정보를 가지고 괜한 지식으로 여러분들 사려는 기업들, 잘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 까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제가 어떠한 실적을 냈었던 신뢰도 높은 자료를 보여드렸던 대로 차곡차곡 쌓아올렸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아무런 그런 상관없이 얼굴도 내놓지 않고 어떠한 이력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아, 이 종목 안 좋습니다. 뭐 없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좀 귀를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우량도 보시면은 한 요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를 딱 찍고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온 상황이다. 그럼 추가적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이게 과거 자료긴 한데 아래로 더 내려왔을 가능성도 높겠죠. 여기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은 우량에 탈출하는데 한동안 좀 오래 걸리실 거란 게 참 안타깝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카나리오 바이오. 이거는 이미 제가 1년 전에 뭐 해가지고 거래 정지된 상황이죠. 관련되어 있는 세력 지도들 제발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모두 다 싸그리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카나리오 바이오도 저한테 와서 뭐 엄청나게 뭐 전문적인 용어로 아는 척 하면서 말했던 분들, 반달님처럼 아까 얘기했던 분들, 그런 분들 전부 다 지금 전멸한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KRM 이것도 한번 보게 된다고 하면은 23년 7월 14일 날 이렇게 첫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이거 가만히 볼 수 없으니까 세력들 퇴치한다고 영상 계속 올렸었고요. 그럴 때마다 여기 진성 뭐 광신도들 비슷한 분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자기들 주가 떨어질까봐 싫어요 엄청나게 누르고 알고리즘 깨트리면서 상단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랬었던 그런 건데 지금 KRM 검색하시면 제게 아마도 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제일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매출액 자체가 뭐 언급할 필요도 없죠. 우양보다 더 심하고 적자폭이 더 심한 회사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폭락하는 게 맞다. KRM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드렸던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로봇 회사가 부동산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24년 6월 26일 날 다시 한번 또 부동산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보시면은 24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예금 보유가 되어 있고 그나마 좀 들어갔던 거는 탑업인 증권 취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존의 로봇 사업에서는 아무런 두각도 내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현황만 봐도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재고자산 회전율이 1회도 되지 않아요. 이런 회사를 갖다가 매수를 하는 거는 사실상 이상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구성비율 보세요. 재고자산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수주계약 현황 보시면은 아예 없죠. 그래서 제가 이상한 회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고소를 했었던 상황이다. 직원들은 현황 이렇게 보시면 55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로봇 인원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매출이 더 높기 때문에 대부분이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인 평균 급여율이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5,500만 원이더라. 웬만한 대기업 신인 초봉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매출액이 나지 않고 적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이사들의 임원은 1인당 2억 700만 원씩이라는 게 기가 잘 노릇이다. 그죠? 비등기 임원 이런 사람들도 뭐 5,900만 원씩 받아가고 있는 회사였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가는데 실제로 회사가 하고 있는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 초에 누군가가 사라고 그 카페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폭등을 하더니 이때쯤 영상 올리니까 야 2만원 3만원 가면 어떡할 거냐라고 저한테 조롱을 엄청나게 했었고 그럴 일 없다라고 한 후부터 1년 후에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것도 과거 자료예요.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죠. 여기가 지금 오히려 이제는 그 저항대가 돼가지고 올라가기에 쉽지가 않을 거다. 요 아래 구간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요렇게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종목 말씀드렸을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절대로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영상 계속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너무 그 집중이 되시다 보니까 제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이제서야 이런 폭락이 나오고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게시판에서는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7월 11일 안티하고 찬티하고 싸웠는데 찬티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티들은 오늘 4,000원대 예상했는데 KRM은 단단했고 비난과 조롱과 일삼으면서 주가 떨어지기를 바라던 안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회사가 정상적인 매출을 내고 정상적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응원한다고 얘기했지 이런 식의 비판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흘려 들으시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제가 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망해가는 회사들을 가져와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매수하고 저에게 뭐 자랑하시고 아는 척하고 저를 훈육하셨던 그런 분들 가정을 파탄 내고 그분들은 멸망의 길로 가셨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터지면은 웬만한 직장인들이 월급으로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제 채널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그냥 구독 취소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료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발 무료 혹은 썸네일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종목 피하셔서 제발 여러분들 가정의 꿈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유료 프로그램 하는 건 정말 죄송한 건데 여러분들 가정이 진짜 저는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큰 거니까 진심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들은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거나 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